네, 우리 고객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대로 상해 종합은 계속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네. 이 영향이 우리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무렵에 갈수록 우리도 힘이 자꾸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흐름이 딱 상해 종합과 비슷한 흐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걸 상황이네요. 오후장 들어서는요. 예, 중국 보고 있네요. 우리 증시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슈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쉽지가 않네요. 미국 쪽은요. 예. 정말 그 큰 이벤트가 일어난 시기에 그 미국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는 내일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 내일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오늘 유럽 증시에서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유럽 증시에서 중요한 그 경제 지표들이 뭐 좀 있는데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기업 환경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좀 본다면 내일은 국내 금리와 환율에 좀 영향이 있는 금통위가 그 예정돼 있는데 이 이벤트는 동결 예상하고 있고 동결의 이유는 그 지난번에 소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위원들마다 그런 차별화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또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다음 주부터 조금 다음 주에 정말 그 중요한 실적들은 다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게 세일스포스, 그리고 룰루레몬, 울타뷰티 등등이 있고 작년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블랙프라이데이와 더불어서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는지 이런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이런 게 긍정적이었는데 그 아마존이 뭐 그 지금까지 뭐 정말 기록을 세웠다, 뭐 매출 기록을 세웠다. 옛날 광군제처럼 예, 그런 예, 얘기들. 예, 예. 이런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그 주말에 이런 노이즈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블랙프라이데이도 있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사실 쇼핑 시즌이 그 중요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네, 네. 이번 주말에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지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래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가 조금 확대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그런 소식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툭 튀어나온 이 이슈들, 근데 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이긴 한데요. 홍콩 인권법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입니다. 소비. 연말을 이끌만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였다고 보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이었는데 요 중에서 일단 소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는 꾸준하게 좀 살펴봐야겠네요. 요 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 우리는 또 시장 마감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일단 9.25포인트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저점 부분에서의 마무리가 또 정리가 되네요. 2118.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현재 0.6% 정도의 하락으로 288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항생은 오히려 좀 더 힘을 내고 있긴 한데 일단 상해 종합은 계속 지금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코스피는요. 이렇게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중 저점에서의 마무리네요. 딱 종가가 장중 저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오늘의 저점입니다. 7.21포인트 하락한 640.1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수급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요. 기관도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도 하지 않는 그런 관망의 움직임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 우위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290억 원의 매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452억 원의 매도로 현재 집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IT 중심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900억 가까운 매도 규모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전기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IT 소프트웨어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기관 쪽에서의 매물은 IT 하드웨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지를 않네요. 여기에 또 기관은 관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를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관들이 좋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김세원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